뭐야? 어?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아 저 훔쳐가네 이거. 아 돌면 안 돼. 안 돼. 돌면 안 돼. 아 진짜 중요. 어 뭐야? 왜 그래? 진짜 중요. 어 아 왜 그래? 이곳은 귀신 괴담이 깃든 호러 스쿨로. 귀신 괴담이 깃든 호러 스쿨로. 아이 뭐야? 아 왜 연말에 이런 거래요? 아 귀신 하지 마. 아 진짜 귀신 하지 마. 아,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귀신이 왜 또 나와? 크리스마스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최종 미션은 귀신과의 술래잡기입니다. 아 진짜 끝내고 싶다 정말. 술래잡기 귀신? 학교 건물 곳곳에는 멤버들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정체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힌트 상자가 또 있구나. 그렇게 정체를 파악해서 최종 유일하게 사람이 되어 새벽닭이 울면 열리는 단상에 오른 1인이 승리. 만약에 단상에 올랐을 때 자기 유일한 사람 1인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을 아웃시켜야겠죠. 귀신은 사람을 찾아 이름표를 제거해 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만 아웃시킬 수 있으며 귀신이 귀신을 뜯으면 잘못 뜯은 귀신이 아웃됩니다. 오, 아이고야. 함부로 뜯을 수는 없네. 또한 귀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원귀가 여러분 중에 존재하는데요. 원귀는 귀신을 아웃시켜야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으며 사람의 이름표를 잘못 제거할 경우에는 원귀가 아웃됩니다. 와, 원귀, 사람, 귀신. 그럼 각자 레스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정체가 뭐냐? 귀신이요. 자, 유작 씨의 환풀이 방법. 뭡니까? 당신은 스키니지만 입어 피가...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스키니지만 입어 피가 안 통해 죽은 귀신입니다. 학교 곳곳에 숨겨진 통넓은 일바지 세계를 찾아 있고 하늘 부로 사람... 사람으로 환생하자마자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네. 정수리 냄새에 대한 오해를 받고 거부를 주는 귀신입니다. 원하는 멤버 중 1인에게 정수리 냄새를 맡기는 뒤 향기 좋아 등의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 아웃한 뒤 사람으로 환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 그렇게 정수리 냄새 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석진이 오빠는 진짜 썩은 식빵 냄새가 났었어요. 오빠한테 정말 공유하자고 하면 오빠 솔직히 얘기 안 해주겠죠? 오빠 늘 그랬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 자, 레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 5 4 3 음악 시트 1. 레이스 스타트. 레이스 스타트. 아, 야 여기 빨리 나가야 돼 진짜. 야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 아 또 왜 이분은 혼자서 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뒤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 네? 뒤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 뭐가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뒤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 내 뒤가 뭐였지? 내가 뭐였지? 왜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밖에 안 치나 했더니. 와.
아, 못 보셨어요? 힌트? 제발. 지금 방금 질문이 지금 오신 분 이쁘신가요? 예뻐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진짜 안 예쁘네. 없어 힌트. 힌트가 없어. 아이씨 무서워. 씨. 씨 무서운 거 특히 나올 거야. 안에 누구 있어요? 카메라 켜봐. 카메라 켜봐 누구 있나? 와, 조명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어, 아, 뭐야, 씨. 아, 씨, 박스 있는데. 저 박스 아니야? 아, 씨. 아, 안 되겠다. 박스 뒤에 있어. 됐다. 와, 씨,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와, 씨. 뭐야? 와, 깜짝이야. 와, 씨, 와, 씨. 와, 씨. 박스가 아니면 무슨 얘기인가? 진짜 박스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야? 뭘 찾으시는 거야? 보리? 와, 죽이야. 뭐가요? 어딨지? 못하겠어. 아, 나 그만할래. 아, 나 아니야. 포기하겠습니다. 나 오케이. 아, 나 부상 당했어. 나 못해. 오케이. 아, 씨. 와, 어지러워. 씨. 아, 박스 있을 텐데 분명 박스는 봐. 이제 아니, 아, 저 아까 어떤 사람입니다. 저 아까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이제. 전 이제 모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아, 진짜.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 미치겠네, 진짜. 정체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넣으면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유재석은 귀신입니까? 도와줘라. 아이 그 참. 다짐 거까지 도와줘. 야 우리 한 팀 아니야? 너 요즘 야 너 들리는 소문에 어디 좀 딴 데 일 나간다. 아니 아니. 딴 데 일 나간다고 그러던데. 아이씨. 여기 일바지 또 없어? 한 개 인정. 한 개 인정이죠. 이거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돼. 딴 사람 알잖아요. 아, 그런 건 왜 입으래요? 여기 또 바지 또. 어, 이거 뭐야? 경비일지? 이건 뭐야? 해마다 그들은 같은 날짜에 찾아온다.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게 생긴 녀석도 있다. 그들이 찾아온 줄 알고 올해도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올까? 올해도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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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귀신들이 왜 다 이름표를 달고 있대? 어! 어! 봐. 어? 아니 헌터스 좀 안 찍히려고 그래. 어? 있어? 뭐야? 있어? 어? 저거 이름표 뜯으면 죽는 건가? 이건 뭐야? 응? 또 그들이 찾아왔다. 학생들의 괴담인 주말 알았던 8명의 귀신군. 8명? 24일이네? 8명 우리가 이랬는데 8명 우리가 이랬는데 8명 우리가 이랬는데 저거 인플 뜯으면 죽는 건가? 8명 우리가 8명이죠. 우리 다 귀신이? 어? 이곳은 귀신 괴담이 깃든 호러 스쿨로. 여러분 중에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뭐였는지 생각해.
아이씨 무서워. 저 수능대 진짜 많네. 어, 뭐야? 귀신 김종국이 아웃되었습니다. 귀신 김종국이 아웃되었습니다. 귀신 김종국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귀신 김종국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원기가 있구나. 원기가 있어. 귀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원기가 여러분 중에 존재하는데요. 원기는 귀신을 아웃시켜야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기였어? 아니 원기가 누군데 종국파가 아웃됐지?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원기는 어떻게 죽입니까? 원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 원기가 살아날 때까지. 아, 한 명만 더 뜯으면 사람 되는 거네. 네. 당신은 자다가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린 잠자는 도시의 귀신입니다. 멤버 중 단 한 명에게 손등 뽀뽀를 받아 사람으로 환생하세요. 손등 뽀뽀를 받으라고요? 그걸 안 받고 제가 입술에 대도 되잖아요. 오빠 여기 봐봐. 아, 나 안 할래. 아, 나 안 할래. 그 미션이잖아. 아, 딱 꿈 미션인데. 아, 진짜. 너 자꾸 왜 하는 소리 듣고 있어. 아, 부탁을 하든가. 오빠, 부탁 한 번만 해. 응? 나 진짜.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아, 잠깐. 뭐라고? 부탁 한 번만 들어줘. 내 애기 간절하게 안 나온 오빠 들어줘라. 조금만 있어봐. 아우. 어이. 아이 깜짝이야. 너 귀신이야? 귀신이죠. 아 진짜 너 사람이지? 너 사람 맞지?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사람 아니라니까 맞지? 맞지?
내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귀신은 귀신을 사랑하지. 혼자 사람 되고 사람이라고. 꺼져. 정말. 내가 사람이. 사람이 되려고 귀신이 된 거지. 사람 유재석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뭐라고? 원래 귀신이었다가 사람이 된 재석이 형이 아웃이죠. 재석이 재석과 사람이었다고? 재석이 어떻게 아웃된 거야? 소민이 어딨어? 지금 둘이 같이 있었어? 이거 봐. 예.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이광수가 아웃시켰던가. 제가 재석이 형은요? 전소민이 아웃시켰던가. 둘 중에 하나야. 걔 어디 있었냐? 소민이 아웃시켰어. 저쪽에 있어. 소민 저기 있네. 쟤네 둘 중에 한 명이 사람이네. 아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광수가 뜯을 확률이 높지. 그렇지. 재석이 형이랑 소민이랑 광수가 같이 있었으면 사람은 이 둘 중 하나 있는 거네. 둘 중 맞잖아. 아니 맞잖아. 그죠? 맞죠. 그럼 이 안에 원기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원 당연히 있지. 무조건 있지. 와 강호수. 근데 원기는 귀신을 한 명만 더 뜯으면 귀신 한 명 더 뜯으면 사람 되는 사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귀신이 한 명도 안 남으면 원기는 사람이 못 되네. 어 그러네? 그렇지. 마을 비파겠네 누구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야? 넌 뭐야? 전 귀신이요.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 예, 아직 안 됐어요. 미션 안 했어? 네. 그냥 밥 먹는 미션이죠. 도시락 먹는 게. 내가 뺏어 먹었잖아. 아웃이? 아, 아웃은 아닌데 미션 실패가 또 먹어야 돼. 없어. 그거 찾아야 돼, 그것도. 저기 옆에 하나 있던데요? 어디? 옆에 하나 있던데요? 가보자. 야! 당신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 운명으로 합리적으로 남겨놓는다. 계속 쟤를 계속 쟤를 보고 있어. 전성도까지 한다고? 어? 어? 사람이 사람을 뜯어주지 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형 이렇게 된 이상 전면전으로 나가도 되네. 최종 유일하게 사람이 되어 새벽닭이 울면 열리는 단상에 오른 1인이 있습니다. 니네 뭐야? 도대체 뭐야 니네? 너 사람 오지? 강수야. 강수야. 저기 있어 봐. 강수야. 저기 있어 봐. 뭐야? 뭐야 갑자기. 맞았어. 사람 됐어. 봐야겠다. 야 그러면 저 뭐야? 사람 송지우가 아웃되었습니다. 밑에도 또 사람이며 다른 사람, 다른 귀신들도 다 뜯어보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세찬아. 네요. 너 이제 똑똑히 들어. 어. 이제 전쟁이야. 어. 어? 봐봐 저기. 저 얘기하잖아 지금 둘이. 다 사람이야. 어, 다 사람이야. 없어. 그러니까. 세찬이도 사람이야.
너 사람이라는 거 말하고 말해봅니다. 너 쟤네 둘. 너 둘이 나오면 뭐 되게 힘들어져. 오늘 힘 합쳐서 뜯어야 돼. 둘이 오늘 뵀어? 응. 왔다, 아! 왔다, 아! 뭐야? 그냥 때린 거야? 미션이 그냥 되지, 아니, 아니. 멀려, 힘을 합쳐. 이따, 힘을 합쳐. 힘을 합쳐. 합쳐진다니까. 아, 진짜 날 믿어. 날 믿으라니까, 진짜로. 너 잘 생각해라, 진짜. 지금 일단 남은 건 넷이잖아. 그렇지. 아니, 사람들밖에 안 남았는데 뭘 고민하는 거지? 아니, 사람들밖에 안 남았는데 뭘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와. 오빠가 뜯기면 안 돼. 내가 잡으니까 너 같아도 그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야같다. 이런 옷은 나중에 나 뜯으려고.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결국에 나 뜯을 거잖아.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지금 누굴 믿는 거야? 사람 한 명이 올라가면 끝이야. 너 그러니까. 그냥 뜯고 올라가면 끝이라고. 무슨 오빠가 올라가고 그냥 나 뜯고 막판에. 너? 눈 봐도 죽이고야. 아니 그게 말이 돼. 뭐 좋은 방법 없어요? 소민이가 광수한테 뜯겨서. 그러니까 형이랑 쟤랑 좀 잘 생각해. 둘이 갈지. 하나 가. 안 되지, 쟤네가 두 명인데. 가려면 둘, 둘 가야지. 그럼 저쪽에서도 분명히 둘이서 하나 배신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형을 배신했어요. 저는 형을 배신했어요. 배신했어요. 넘버 넘버 26. 귀신이었던 사람 하하가 아웃되었습니다. 귀신이었던 사람 하하가 아웃되었습니다. 새벽닭이 울렸습니다. 새벽닭이 울렸습니다. 사람 한 명은 운동장에 있는 발상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닭이 울면 열리는 단상에 오른 최종 1인이 승리. 소민아, 빨리 소민아, 빨리, 빨리! 아, 분명히 내가 뜯으면 날 뜯을 거야. 소민아, 빨리! 야, 소민아, 왜? 같이 하자, 소민아. 야! 어? 뭐야? 뭐지? 이광 씨! 우승! 예! 이거 귀신이야? 예! 당신은 배신하다가 뒤통수 맞아 죽은 귀신입니다. 학교 곳곳에 숨겨진 뼈망치를 찾아 런닝맨 멤버 사인의 뒤통수를 때려 사람으로 환생하세요. 사람이 귀신을 뚫고 이유가 없고 귀신이 귀신을 뚫으면 귀신이 나오시니까 네. 최대한 천천히 다루면 돼요. 뼈망치를 찾아서 3명만 치고 나머지 한 명은 나중에 쳐야겠다. 왔다, 아! 왔다, 아! 광수야, 넌 뭐냐? 저 지성의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들밖에 안 남았는데 뭘 고민하는 거지? 지금 다 사람이잖아. 형은 지금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이 못 들어.